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 가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은 생활이 어려움 못지않게 마음의 외로움이 더 큰데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이유가 되는데요.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행복한 한 끼. 그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납세자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마포세무서 직원들은 오늘도 공정과세와 친절한 납세 서비스로 납세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이 하루가 흘러가는 가운데 직원들이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인근에 있는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봉사활동 가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식 봉사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사과 직원들이 배식 봉사를 가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저마다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세무서를 나섭니다. 배식 봉사를 가는 복지관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 한여름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곳에서는 마포구 차상위 계층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공간. 사회의 따뜻한 사랑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마포세무서 직원들도 기꺼이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같은 직원들하고 와서 어르신들에게 배식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기분이 좋고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사람들로 배식줄이 길어지자 행여나 기다리는 시간이 시장할까 반찬을 담는 직원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직원들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밥과 반찬을 골고루 담아드리는데요. 정성 가득한 밥과 반찬을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니 기운이 절로 난다는 어르신들. 항상 웃으면서 봉사하는 자원봉사들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맛있게 먹고 지금 가요.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은 더없이 뿌듯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뿌듯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는 때로는 마음의 위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데 직원들은 이곳에서의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어르신들의 기력을 보충해 마지막 더위도 거뜬히 이겨내고 오래도록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 식사하시면서 외롭고 쓸쓸한 마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배식이 끝난 뒤에도 직원들이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야 내일 또 배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무더운 날씨에 그릇까지 열심히 씻다 보니 구슬땀이 절로 나는데요. 이렇게 설거지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좀 땀은 나지만 어르신들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들의 식사를 챙길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어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은 마지막 뒷정리까지 꼼꼼하게 마치고 나서야 봉사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봉사활동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이런 기회에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힘든 봉사활동도 힘든 거구나 좀 한번 느껴보고요. 이렇게 은지에서 좋은 일 한 분들이 많다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봉사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은 물론 자신까지 행복해졌다는 마포세무서 직원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인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마포세무서는 오늘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둘러보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